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시황과 관련해서는 유한타증권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적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하의 시황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주춤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하나투어 1분기는 상상 그 이하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단체 관광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어떻게 좀 바뀌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이 내용이 되겠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CJ대한통운 높은 매출 성장세에 주목해보자, 최근에 뭐 택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뉴스는 좀 뒤로 하고 일단 이 시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를 유지해보자,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연말 연초 증시의 상승 동인 중 한 가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매크로 모멘텀 지표의 회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 모멘텀 지표의 둔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상승 동력 한 가지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다소 상승한 안전자산 선호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진정과 함께 다시 하락할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미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어서 증시의 강한 반등 모멘텀 역할을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수급 측면에서도 아직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위안화 강세 전환이 쉽지 않고, 이와 함께 원달러 캐리 여건 역시 기존에 비해서 약화된 상황이다. 수급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죠. 이 급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1차 반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같은 모습들이 확인되는 만큼 단기적인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미 뭐 우리는 지난주 후반 또 이번 주 초까지 합쳐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아직 다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단기 이상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전 중장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상승 탄력 둔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 타이밍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이 신종 코로나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떼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다 해도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사이클 지표의 회복세가 이미 확인되고 있다. 펀더멘탈 지표들은 좀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평균 수준의 글로벌 경기 사이클 지표 회복만 상장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과 더불어서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2400 이상으로 추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제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는 아무튼 시장이 시동을 좀 걸만하면은 이란 문제 한번 터지고 또 신종 코로나 한번 터지고,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 보다 더 강하게 도약하기 위해서 좀 더 움츠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펀더멘탈 변화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